오늘의 요리 카레치킨과 유자 배추 샐러드를 다시 살펴볼까요? 카레치킨은 우선 핏물을 제거한 닭다리살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닭다리살에 카레가루, 맛술, 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고 버무려 밑간을 한 뒤 1시간 정도 재워줍니다. 비닐봉지에 밀가루, 전분, 재운 닭다리살을 넣고 흔들어가며 고루 묻혀주세요. 꽈리고추는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줍니다. 170도로 예열된 기름에 손질한 닭다리살을 넣어 4분 정도 튀겨주세요. 튀긴 닭다리살은 키친타올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하며 한김 식혀줍니다. 닭다리살을 튀긴 기름에 손질한 꽈리고추, 밑동을 제거한 표고버섯을 각각 넣어 살짝 튀긴 뒤 키친타올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해주세요. 175도로 예열된 기름에 튀긴 닭다리살을 넣어 한 번 더 튀긴 뒤 키친타올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튀긴 닭다리살, 꽈리고추, 표고버섯을 담은 뒤 큼직하게 썬 레몬을 곁들여주면 카레치킨 완성! 유자 배추 샐러드는 먼저 배추는 3등분 한 뒤 채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 식초, 설탕, 유자청, 소금을 넣고 센 불에 살짝 끓여 절임 물을 만든 뒤 불을 끄고 한김 식혀주세요. 밀폐용기에 손질한 배추, 석류알을 담은 뒤 한김 식힌 절임 물을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30분 정도 절인 뒤 냉장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은 뒤 숙성시킨 절임 물을 끼얹어주면 유자 배추 샐러드 완성! 오늘의 요리 카레치킨과 유자 배추 샐러드로 입맛 당기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카레치킨과 유자 배추 샐러드를 만들어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 치킨의 향이 그쵸. 제 코를 계속 자극해서 미치겠습니다. 먹어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 제가 레몬을 좀 짜드릴게요. 네네네. 껍질이 좀 바삭해 보여서 짜드릴게요. 어떻게 한 입에 넣어야 될까요?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바삭하고 부드럽고 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켜 먹는 치킨보다 더 맛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저도 와. 치킨 한 번 튀기면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튀겼나 봐요. 이 메뉴를 가지고. 와, 일단 이게 어떤 맛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러운데 바삭바삭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뭐 생강가루가 들어가고 카레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뭐 닭고기 어떤 뭐 장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고소한 향이 더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도 제 입 안에는 카레 잔향이 네. 싹 남아서 자꾸만 먹고 싶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와. 주의하셔야 돼요. 네. 많이 먹게 돼서 큰일입니다. 이 메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자면은 네. 살이 찔 수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먹게 돼서. 네. 자, 그럼 이어서 유자 배추 샐러드도 네. 아, 금방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향긋해요? 그렇죠. 유자 와. 차로만 드시던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르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뭐 과일이라든지 네. 다양한 걸로 피클을 만들어 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맛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와, 이게 단맛과 그 짭조름한 맛의 절묘한 향이 이루어지면서 상큼함과 와, 이런 것들이 함께 몰려오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시켜 먹는 그 무 있잖아요, 단무지. 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맛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치킨이 정말 요리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예. 꼭 만들어 봐주세요. 와, 자 오늘 제가 너무 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요. 선생님 오늘도 정말 네.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특기 취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우엉잡채와 향긋하게 즐기는 봄동 메밀전 기대 많이 해주세요.